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끼쌤입니다. 시험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지나간 거 좀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조금 다스리시라고 제가 힐링 투어 좀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동에서 5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숙학교가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간 안동에 강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거기서 1박 2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도 웬만한 데 다 갔겠죠, 여러분. 안동 제가 좀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잘 안 가. 안동이 좋은 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경상도 여행 간대. 안동 가겠어요? 경주 가겠어요? 경주 가지. 누가 안동을 가.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좀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힐링 투어하기 괜찮은 데가 이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아마 성공적인 여행이 되실 겁니다. 특히 밥 먹을 때 맛없는 데 가지 않습니다. 제가 다 마루타시고 다 먹어봤어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동이 커요. 안동 엄청 큽니다. 북서부권 하회마을 원도심 그리고 남부권 도산권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하루에 다 돌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크게는 도산서원 있는 데하고 여기 하회마을하고 여기 크게 두 개의 라인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됩니다. 이게 1박 2일로 가시는 게 좋아요. 하루는 도산서원 쪽, 하루는 하회마을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숙소는 어디다 정해야겠어요? 원도심 쪽에다가 숙소를 정하면 됩니다. 왜? 먹을 게 여기 다 있거든요. 가자마자 점심 먹어야죠, 여러분. 강고등어 드세요, 점심에. 강고등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송칼국수 있어요. 옥동 송칼국수라고 해서 그 안동 칼국수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서울에 있는 소우정 아세요? 소우정? 그런 스타일이에요. 소우정. 강남에 있죠? 소우정. 여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서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계열이라 나쁘진 않다. 강고등어 부담스러우면 이 손갈국수 먹고 웬만하면 그냥 밥 드세요. 밥 먹어야지. 여행을 하지. 두 개가 유명합니다. 일찍하고 산청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안동에서 강고등어 먹어봤는데 다 비슷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길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반찬이 많이 나와. 강고등어 비슷해요, 다. 여기에서 여기에 비빔밥 할 수 있는 걸 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된장찌개 가지고 비벼서 먹으시면 됩니다. 2인이면 고등어 된장 전식 2인분 13,000원인가? 그리고 3인이면 된장 2개에다가 두루치기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어만 사면 여기 있죠? 여기에서 팁이야. 밥은 먹지 말고 여기 들어가면 고등어 파는 데가 있어.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림. 요 아저씨가 그려져 있는 강고등어를 팝니다. 냉동으로. 정말 노르웨이 빤 맞아. 노르웨이 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기 고등어 구입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처에 있어요, 근처. 밥은 여기서 먹고 여기는 고등어만 사고. 밥 먹었죠? 후식해야지. 제가 또 빵 덕후 아닙니까? 빵 하면 김종우 아니에요. 만모스 제과점. 지방 3대 제과점. 어디죠, 여러분? 대전의 성심당. 두 번째, 군산의 이성당. 세 번째가 어디? 만모스 제과점.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어디냐? 요거. 요게 제일 유명해. 크림치즈 번이 제일 유명하고, 근데 저는 먹어봤거든요. 이게 약간 여성 취향. 여성분들은 요거 괜찮아요. 우리 와이프 두 개 먹더라고. 그리고 저는 요거 추천합니다. 유자 파운드 케이크. 유자 향이 막 팍 터져. 팍 터져. 그래서 요 두 개. 다른 것도 먹어봤거든요. 요 두 개가 제일 낫습니다. 이 두 개가 제일 낫다. 그리고 이제 여행 갑니다. 이게 코스입니다. 근데 이거 다 못 가요, 여러분. 이거 다 못 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 두 개만 가세요. 한국문화 테마테크하고 그 다음 도산서 요 두 개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 테마파크인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다고 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전 여기는 안 가봤어요. 저기는 여기를 안 가봤는데 가족 단위로 가면 그 아이들 테마, 그렇죠. 이런 체험학습하기는 여기가 좋을 것 같다. 도산서원 좋습니다. 여러분 도산서원 강추해요. 이게 앞에 낙동강이 탁 흐르고 여기 약간 언덕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 낙동강 거기 산책하는 데가 있거든요. 산책하는데 벤치에서 좀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멍 때리기 너무 좋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대한 그런 걱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멍하면서 마음의 심신을 좀 다스리세요. 그리고 여기 도산서원에 가시면 이제 태계 이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애하고 같이 가기 좋습니다. 도산서원 우리 태계 이황 선생님은 여러분 장수생이에요. 30 넘어가지고 합격했어 시험에. 버티면 합격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태계 이황도 장수생인데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뭐라고. 태계 이황도 장수생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도산서원 한번 갔다 오시고 요 설명은 거기 다 붙어 있으니까 지금 시간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거 반응 좋으면 제가 힐링투 안동편 말고 전라도편도 있어. 전라도편, 경상도편, 전라도편, 충청도편, 서울편, 경기편, 강원편 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 돌아다닌 데 없어. 전 제이기 때문에 연애하기 전에 싹 검색하고 여행 코스 짜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보통 2박 3일 코스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짜요. 제 특징이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입맛이 좀 까닥스럽습니다. 저 아시는 선생님은 종우가 맛있다고 하는 데는 맛있던 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보세요. 이거 사진이 안 나왔네. 사진이. 여기서 딱 보면 사진이 이게 진짜 이뻐요. 여기. 여기 어디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제 이 뭐냐 조선시대 과거 봤어요. 유일하게 지방에서 과거 본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도산서. 여기 위에서 과거를 봤대. 그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기 과거 본 데인데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여기서 과거를 봤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더 되겠죠. 그리고 여기 쫙 가면 한적하니 좋습니다. 그 다음 그 도산서원 쪽 한번 하고 저녁 먹어야죠. 저녁 여러분 안동 쪽이 또 갈비가 유명해요. 요 유명한 갈비집 내가 몇 개 넣었는데 제가 먹어본 건 요 두 개예요. 거창갈비하고 고향갈비 이거 먹어봤는데 둘 다 맛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얇게 떠요. 막 두껍게 뜨진 않아. 근데 안동갈비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마늘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양념을 해줘요. 안동 쪽은요 무조건 먹으면 3인분 이상인가 먹으면 된장찌개를 주던가 아니면 갈비찜을 줘요. 집마다 다릅니다. 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요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추천합니다. 두 군데 다 괜찮습니다. 한번 먹어 고기 고생했잖아. 이거 하나 딱 먹고 밥 먹고 그날은 이제 쉬세요. 그거 쉬면 안 돼. 핵심이 있어. 내가 안동이 제일 좋아하는 원룡교.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 밤에 가야 돼. 밤에 가야 돼. 사랑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연애할 때 여기 갔다니까. 사랑 이루어달라고 하려고 하면서. 제가 또 스토리텔링을 말로 하면서. 여기 지나가요. 여기 지나가면서 사랑,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야. 지나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하면서 탁 지나가. 여기 원룡교 해가지고 탁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여기 기가 막혀. 밤에 여기를, 조명을 해놔가지고 아주 이쁩니다. 아주 이뻐요. 원룡교. 이 원룡교가 된 게 요거. 원희 엄마 편지 요거 있거든. 이응태 부부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 오래도록 기념하고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응태 부부가 누구냐? 이응태라는 사람의 무덤이 발견됐어. 그 무덤에서 부인, 옛날에 여자 이름 안 쓰잖아. 그래서 여자 이름 몰라. 그냥 원희 엄마로 돼 있어. 이 원희 엄마가 한글로 쓴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원희 아버님께 올린 별신 6월 초하루 날이라고 시작되는 원희 엄마 편지에는 사랑한 남편을 먼저 떠나버리는 아내의 슬픔과 사랑이 코스랑이 담겨있는데 여기 보면 당신 늘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가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고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이 어디서 가셨습니까? 당신 향한 마음 이승에서 있을 수 없고 서러운 뜻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을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다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종이가 부족하자 어떻게 종이 위에다가 모서리까지 글 다 썼습니다. 이거 보시면 글 다 썼죠. 위에까지 글씨 다 썼죠. 야, 300년 전에 이 편지가 이게 아직도 지금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원룡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거기에서 그 원희 엄마가 신발을 만들었대. 남편이 다 낳으면 그 신발 신으라고 그 미투리라고 하거든요. 집신 같은 거야. 근데 이걸 뭘로 만든 줄 알아? 검은색이죠. 자기 머리카락. 남편이 낳으면 이 신발 신으시라고. 내 남편이 죽었죠. 결국에 이 신발을 신지 못해 자기 머리카락을 어떻게 잘라 만든 이 미투리. 그래서 남편의 병을 낫기를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이거 보고 눈물, 난 처음에 할 때 눈물 흘렸어. 총각 때 이런 사랑을 나도 원했죠. 결혼하신 분은 뭔지 알까. 아무튼 이런 사랑도 있더라. 동상입니다. 이거는 법원 쪽에 있는데 이거 보러 가실 필요 없고 원룡교만 보세요. 이뻐요 여러분. 사진은 더 이쁩니다. 원룡교는 밤에 갈비 먹고 여기 산책. 갈비 먹고 산책. 그래서 숙소를 그 구도심 쪽에다 해야 돼. 근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옥야식당이라는 선제장국인데 여기는 호불호가 갈려요. 내가 이걸 괜히 넣는 것 같아. 딱 보자마자 나는 괜찮아. 남자들은 괜찮아. 근데 여자들 좀 그쵸. 여자들은 별로 우리 와이프도 별로 그쵸. 그래서 차라리 딴 거. 아니면 굶고 이따가 점심 드세요. 그 다음 둘째 날은
점심에는 시내 코스로 가고요. 저녁에 하이마일 코스로 끝날 겁니다. 이교랜드인데 저 안 가봤어요. 가보실 분 가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서 이상하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알겠죠? 저는 안 가봤어요. 차라리, 그쵸? 이렇게 낙동과 물길공원 해가지고 여러분 공원을 한번 산책하세요. 이게 좋습니다. 애가 있으면 이런 데 가세요. 애 없으면 여기 한번 그냥 산책하고. 그 다음에 임청각이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이상용 선생님 집이죠? 원래 집이 여기까지 있었대. 100칸이 넘어가지고. 근데 일본 놈들이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여기 가운데로 뭘로 뚫어버린 거야? 기차를 뚫어버린 거야.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자가 제일 많은 동네가 안동이에요, 안동. 가장 유공자가 많은데도 안동. 가장 그 독립운동가 죽은 사람 많은데도 안동. 그래서 그 기운을 끊겠다고 이렇게 해서 잘라버려. 임청각. 이런 데도 있다. 점심 먹어야죠. 산책했으니까. 여러분, 안동찜닭 인터넷 쳐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어딜 가야 할까? 유명한데, 신세계, 우정, 김대감인데, 저는 김대감. 2층에 있고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가 제일 낫더라고. 왜 그러냐면, 기준이 뭐냐면, 당면에 양념이 뱄어. 이거 먹고 여러분 밥 비벼까지 먹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먹었냐면 안동 출신이 추천해줘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다 안동 애들이 추천해줘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김대감 찍진닭을 드셔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 사회마을 코스로 가서 병산선 제가 좋아하는 데입니다. 이게 산이 있죠? 산이 변풍처럼 이렇게 휘둘려 있다고 해서 병산선이에요. 여기가 공부하는 데야. 여기 보세요. 다 뚫렸죠? 공부는 춥게 하는 거야.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병산서원은 서해 유송룡을 기리는 서원입니다. 오케이. 보세요. 여기 이제 하이마을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병산서원은 전망으로 하면 도산서원보다 더 좋아요. 병산서원이. 병산서원이. 병산서원 보시고 이제 하이마을로 가시면 됩니다. 하이마을은 완전히 관광지예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볼만하죠? 뭐 엘리자베스 여왕도 한번 왔다 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가시면 여기 카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동에 왔는데 하이마을 한번 갔다 와야지. 그렇죠? 탈춤 공연도 한번 보기 괜찮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시간별로 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부용대 기가 막혀. 이 낙동강변에 여기 이 절벽 있고 해가지고 여기가 아 이쁩니다. 여기 하이마을 북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여기 꼭 가보세요. 부용대. 이거 지불놀이 같은 거 겨울철 끝에 봄 초반에 지불놀이 하는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이거 맞춰서 보시면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뻐요. 이뻐요. 부용대까지 딱 보시면 이제 여행이 이제 1박 2일이 풀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도산서원 가면 이왕 선생님의 수신 시푼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사진 찍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교훈 10가지래요. 한번 이거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지 성현의 목표로 하는 털끝만큼도 자신이 못나다는 생각하지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 자존감이 지금 떨어져 있다고 지금 시험이 끝나면 다 이렇게 생각나니까 자신이 못났다고? 이왕 선생님이 맨 처음 얘기했던 거 뭐다?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경신, 바른 모습을 지키고 잠깐 동안이라 방종한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방종한 태도, 시험 못 봤다고 막 아이 나 막 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고 그 다음, 치심,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요하게 유지하고 흐릿하고 어지럽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그 다음, 독서. 책을 읽으면서 뜻을 깨달아하며 말과 문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공부죠, 공부. 공부 너무 디테일하게 파시면 안 된다고 내가 몇번 얘기했죠? 크게 크게 여러 번 돌려야 한다고. 발언. 말을 정확하고 간결하며 자제하고 이치에 맞게 함으로써 자신과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 진짜, 나 이거 보면 좀 반성을 많이 해요. 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는데 또 내가 답변이야. 말이 너무 많아. 차분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 이거 반성이 많이 됩니다. 감사를 어쩔 수 없긴 한데. 재행, 행동을 반드시 바르게, 곱게 해야 하며 도리를 잘 지켜 새 속에 물들지. 거가,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와 우애를 다하여 윤리를 지킴으로써 서로 은혜와 사랑을 굳게 하십시오. 접인, 만나는 사람들을 성실과 신의로 대하고 이거죠. 성실과 신의로 대하라. 사람 만날 때 진심을 다해서 해라. 거짓 차지 말라. 그 다음 처사. 업무에 임해서는 옳고 그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쉽게 분노하지.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쉽게 분노하면 안 돼요. 반성 많이 합니다. 김종우 쉽게 분노하거든요. 맨날 화내요. 저희 아들이 아빠를 왜 이렇게 급발진을 자주 하냐고 하는데 정말 욕심 줄여야 하는데 그놈의 욕심이 뭐 이렇게 많은지. 그쵸? 그 다음 은거. 여러분한테 제일 필요한 건 은거죠. 은거.
시험에 관해서는 득실을 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평안하게, 여기서 중요한 거, 평안하게 치른 다음 천명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죠. 요거 얼마나 좋습니까? 수신 10분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으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힐링 투어 안동편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특별편으로 해서 1시간짜리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투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김종우 힐링 투어는 계속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 항상 수험생은 뭐야? 지침 돼 안 돼요? 안 돼. 필기 합격했다 끝나는 거야? 아니야. 면접 있어요. 필기 떨어졌다 끝나는 거야? 아니야. 또 시험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치면 돼 안 돼요? 지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지치지 마. 포기하지 마. 수험생은 뭐예요? 자신감. 언니 왜 안 해? 언니 빨리 해야 돼. 하나 둘 셋. 수험생은 자신감. 자신감.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면 붙는다. 힐링 투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힐링 투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